자, 반갑습니다. 이제 다중화인데요.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다중화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채널들이 하나의 통신회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합된 신호 형태로 전송되고 수신 측에서는 얘를 다시 분리해내는, 이런 걸 다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게 다중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다중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죠. 왜? 선 하나로 신호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그리고 다중화기는 바로 이 다중화를 수행하는 기계고요. 다중화의 종류에는요, 주파수를 분할해서 보내는 방법과 그다음에 시간을 분할해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코드를 분할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는 두 가지, 주파수 분할 방식하고 시분할 다중화 방식 이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요, 주파수 대역폭을 쪼개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주파수를 나눠서 보내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하죠. 주파수 분할을 해서 보내는 거고요. 전송하려는 신호에 필요한 대역보다 전송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전송 매체의 대역폭이라는 거는 바로 회선의 대역폭이 클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토픽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파수다 보니까요. 각각 채널 간에 주파수에 의한 그 플레밍의 법칙 있죠? 그거에 의해서 주파수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막기 위해서 가드밴드가 필요합니다. 보호대역. 얘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요걸 사용하면은요, 채널 이용률이 좀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요런 단점이 있다. 그다음에 전화선에서 1200 비, 보호 이하의 비동기식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보호는 이제 그 변조 속도예요. 변조 속도. 1초에 1200번의 변조를 한다는 거죠. 전송 매체를 지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고요. 다중화기 자체에 모뎀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비용이 경제적이고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상관없이 다중화가 가능하고,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채널들이 겹치면 누화 및 상호 변조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파수를 사용하면 그런 것이 있겠죠. 자, 시분할 다중화기는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송로에, 뭐, 싱크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식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폭으로 나눠가지고 각 부채널에 차례대로 분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비트 다중화뿐만 아니라 문자 다중화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전송 방식에 이용이 되고,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가지고 고속 전송에 이용되고요. 시분할 다중화는 직렬 변환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의 회선에다가 시간폭을 나눠서 일렬로 쭉 순서대로 보내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렬 변환 방식으로 볼수 있고, 소요 회선수는 절감뿐이 아니라 기기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와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 동기 시간에 동기를 맞춰서 보내는 거고요. 모든 단말 장치에 타임 슬롯이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낼 애도 있고 안 보낼 애도 있는데 계속해서 슬롯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타임 슬롯이 낭비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고속 다중화기와 저속 단말 기간의 속도차를 보정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는 단점도 있고, 통신 회선 전송률이 전송 디지털 신호 데이터 전송률보다 클 때, 차이점 있죠. 통신 회선 전송률이 전송 데이터 신호의 전송률보다 클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동기 시분할 다중화기라고 하는데요. 비동기식은 말 그대로 싱크 없이 지 마음대로 가변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한테만 타임 슬롯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 지능식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송 효율이 높게 되고요. 실제 보낼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만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은 접속된 단말 장치 전체 전송률의 합보다 낮다. 요것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억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회로 등이 필요하고요.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 얘네는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 데이터 전송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고, 지능 혹은 통계적 다중화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기억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회로 등이 필요하고,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보다 높은 전송 효율을 가져요. 같은 속도일 경우에 동기식 다중화기보다 더 많은 수의 터미널 수를 접속할 수가 있고요.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과 접속 장치들의 데이터
데이터 전송률의 합과 일반적인 관계가 다중화된 회선의 전송률이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이 접속 장치들의 데이터 회선 전송률보다 작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하면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고 주소 오류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해서 제어 회로가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다중화 기능은요 다중화에서 보낸 걸 다시 복호하는 거죠.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광대역 통신을 얻을 수가 있고 한 채널 고정 시에 나머지 한 채널을 2분의 1 속도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대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역다중화 같은 경우에 한쪽이 고장나면 나머지 한쪽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속도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자, 집중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 채널로 공유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선 이용률이 낮고 불규칙적인 전송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간의 각각 대역폭이 다르고 한 개의 단말기가 통신 회선 점유 시에 타 단말기 경우 회선을 사용하지 못해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M개의 입력 회선을 N개의 출력 회선으로 집중하는 장치이다. 자, 입력 회선 수는 출력 회선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중화 방식,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가드밴드가 필요하다. 시분할 다중화 방식에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비동기식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 얘를 다른 말로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라든지 지능형 다중화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역다중화는 다중화된 거를 다시 복화하는 거고 집중화기는 여러 개 채널을 그거보다 적은 몇 개의 채널로 전송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채널들이 하나의 통신회선을 통해서 결합된 신호의 형태로 전송되는데요.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이를 여러 개의 채널로 다시 또 분리하는 거, 먹스죠? 멀티플렉서. 너무 쉬운 문제였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에서 부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거, 가드밴드. 이건 최근에도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채널만 차례대로 시간 슬롯을 이용해서 데이터와 함께 주소 정보를 헤더로 전송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건 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뭐예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 혹은 지능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회선으로 공유화시키는 거는 집중화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MUX하고 구분하실 거는 MUX 같은 경우에는 한 회선으로 가고요. 집중화기는 소수의 회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회선이 한 개가 아닐 경우에는 집중화기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세요. 실제 전송할 이거 3번하고 비슷한 문제네요. 이게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거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